그래서 해리가 CF8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운전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하고 알겠어요 할 거예요 아니면 벌써 했어요 이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손좀 씻어라. 와시 Wash your 손. 손에 바르는 크림을 보고 뭐라 그러지? 손 뜨지 말라고 바르는 거. 그러면 뭐겠어? Wash your hands. 뭐라고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 그래서 손좀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그랬더니, 오케이, 맘, 씻겠다는 얘기죠. Oka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 좀 말려라. 연습할 때 소리 내서 따라서 소리 냈습니까? 소리 내면서 읽었어요? 선생님 귀신같이 알죠? 머리 말려라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오케이, 머리 말릴 때 그, 뭐야, 바람, 뜨거운 바람 나오는 기계를 보고 뭐라 그래? 응? 뜨거운 바람, 머리 말릴 때 이거 윙 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뭐? 드라이 유어 헤어. 뭐라고요? 혜리 소리 내면서 했어, 안 했어? 응? 응? 문장카드 공부할 때 의미 제시로 했어? 단어 제시로만 했어? 의미 제시로도 했어? 무슨 말인지 몰라? 선생님 얘기가 뭔지? 의미 제시로만 했다고? 어? 보자. 이게 몇 호지? 8호였나? 근데 그래서 제일 먼저 암기 학습 먼저 하지, 그치? 응? 암기 학습할 때 이렇게 해서 의미 제시 이걸로만 했어? 그러면 미소 씻으러 가보겠어요? 그치? 얘가 말하고 그다음 테리도 따라서 말했어? 그냥 눈으로 보고 있었어. 너도 wash your hands 했어, 안 했어? 기억이 안 나? 꼭 따라서 말해야 돼. 응? 선생님이 시켜보면 바로 알아요. Wash your hands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그래서 너의 머리를 말려라가 뭐였어요? 드라이 유어 헤어. 그다음에 그렇게 할 거예요. Yes. Yes, I will. 뭐라고요? Yes, I will. 오케이, 그다음에 양치해라.
Brush your teeth.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공부를 해온 거지. 하나도 못하면은 안 되지. 그렇지? Brush your teeth. 뭐라고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오케이, 그랬더니 저 벌써 양치했어요. I did. 다시 한 번 더.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그랬더니 Okay, mom. Oka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 좀 말려라. Dry your hair. 그랬더니 Yes, I will. Yes, I will. 다음, 양치해라. Brush your teeth. 그랬더니 벌써 했어요. I did. 오케이, 그래서 wash your hands가 뭔 뜻이죠? 뭔 뜻이죠? 씻어라,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wash your hands가 왜 너의 손을 씻어라는 말이 되냐? wash가 무슨 뜻이에요? 유어는 핸즈는 오케이, 그러면 와시가 이런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그래서 해리가 하루에서 뭘 배웠냐? 하다 시로 시작하는 문장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뭐 하거나 시키거나 부탁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뭐뭐 하세요. 와시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dry your hair는 뭔 뜻이에요? dry your hair는 이런 뜻이죠. 그럼 dry가 무슨 뜻이길래? 말리다 라는 뜻의 뭐예요? 하다시입니다. 마른이란 뜻도 있지만 마른, 어떤 시로선 마른, 하다시로선 말리다. Your hair는 너의 머리카락이죠. 됐습니까? Okay. Dry your hair. 머리 좀 말리라 그랬더니 Yeah, 할 거예요 라고 뭐라 그래요? Yes, I will. 라는 뜻은 Yeah, 저는 할 거예요 이런 뜻이죠. Okay. Will이 무슨 뜻이길래? 위의 뜻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I will 뒤에 생길 때 말 I will dry my hair가 생겼죠. Dry your hair. Yes, I will dry my hair. 오케이, 손톱은 계속 안 봐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손톱 보느라고 선생님 설명 잘 틀었을려나 모르겠네. Will이 무슨 뜻이라고? 오케이, 여 뒤에 뭐가 생겼댔다고? 오케이, 이거 잘 안 들으니까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 어? Dry your hair입니까? 머리 말려라 그랬는데 예, 저는 너의 머리를 말릴 겁니다 그래요. 나의 머리를 말릴 겁니다 그래요. Yes, I will dry my hair 해야 되겠죠. Your hair가 아니고 my hair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의고요. 이건 나, 이게 둘이 대화하는 거야. 엄마하고 해리하고 대화하는 거. 엄마가 dry your hair 그랬어. 엄마가 해리야 너의 머리 좀 말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Yes, I will dry your hair. 너의 머리를 말릴 거라 그래요. 나의 머리를 말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your hair는 my hair로 바뀌어서 써야 되겠죠. 내가 할 건데. 내가 내 머리 말릴 거라는데. 그 다음에 brush your teeth가 뭔 뜻이에요? 이게 머리입니까? 티스가? 머리는 hair 아니에요? 머리 hair 머리카락은 hair 아니에요? hair teeth는 뭐예요? teeth 하나 있을 때는 뭔데? 하나 있을 때는 tooth인데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상하게도 teeth 여기다 원래는 s 붙여갖고 여럿을 표현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tooth가 teeth가 돼서 얘는 한 개 얘는 여러 개 양치질 할 때 이 하나 닦아요? 여러 개 닦아요? 송빈아 왜 허리 부러졌어? 네? 허리 부러졌어? 너 일로 와봐 이 미친놈 좀 혼나야 될 일 있어 좀 이따 혼나야 되겠어 이게 뭐야 이거 내 쓰는 거면 어떡할 건데 어? 이거 내가 쓰는 거면 어떡할 건데 어? 어? 그래서 brush your teeth의 뜻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양치질 하란 말이지 우리말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벌써 했으니까 여기 밑에 뭐라 그래요? 저 벌써 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저 벌써 했습니다가 뭐든가요? I did 이러죠. 자 did에 대해서 설명 좀 할 건데요. did는 뭐로부터 왔느냐? do로부터 왔어요. do가 무슨 뜻이라 했죠? do가 무슨 시의 대상이죠? 기억이 또 안 납니까? 다시 또 얘기할게 그러면 또 얘기할 테니까 다음번 얘기해줘야 돼. do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무슨 시인데? 하다 시인데 하다 시의 대장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do가 did로 바뀌면 did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했다란 뜻이야.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뭐라 그랬어? 해리한테. brush your teeth 그랬어. 근데 해리는 아까 전에 5분 전에 벌써 양치질 하고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양치질 한 거는 지금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아니면 그러니까 I do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 I did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과거에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벌써 했어요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해리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꼭 소리 내서 따라 해. 알겠습니까? 뜻만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오케이 수고했습니다.